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요, 이제 구석기 시대에 대한 편견 하나를 좀 깨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지금 이 기사는요, 한겨레 미래엔 과학이라고 하는 그 꼭지이고요. 지금 구본권이라는 기자님이 쓰신 것 같은데, 흥미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구석기 시대 하면, 인류가, 뗀 석기를 쓴 때죠. 뗀 석기, 간 석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돌 자체를 이렇게 가공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고 신석기 시대가 돼야 되고요. 그 전에 수렵 채집을 하던 시기에, 이제, 사람들을 구석기 시대 사람, 구석기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구석기는 항상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봐도요, 농경 시대는 우리한테서 상당히 가까워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산업화된 게뭐 지금 한 6, 70년밖에 안 되죠. 그전에는 다 농경이었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농경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농경 사회를. 적든 많든 간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석기, 수렵 채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원시 부족 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인에 대해서는 그런 생활 방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접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먼 옛날에 대한 어떤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적으로 굉장히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서 여러분 루소라고 아시죠? 장 자크 루소라고 하는 분, 사회 계약론을 쓴 사람이죠. 그분은 구석기인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에 구속을 받지 않던 자유로운 시대의 인간, 순수한 인간으로 그렸었고요. 또 그러한 편견을 또 부채질하는 저기 그 현대 연구는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부족을 연구했죠. 원시 부족을. 그런데 그 사회에는 무슨 뭐 강간도 없고 평화롭게 뭐 성폭행 같은 것도 없고 뭐 전쟁도 없고 뭐 평화롭게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석기인의 낭만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또 다른 인류학자가 그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하는데 똑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더 치밀하게 연구를 했는데 거기도 똑같이 성폭행 같은 것도 있고 다툼도 끊이지 않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인류학자들이 끊임없는 조사를 통해서 구석기인들의 어떤 그런 해골 같은 거 있잖아요. 두개골이라든지 아니면 그뼈 같은 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석기인들의 뼈나 두개골 같은 것들이 온전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질병에 시달리는 것도 똑같았고, 그다음에 전쟁 같은 거로 인해서 상처 받거나 막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거나 한 것들이 아주 다반사로 있었다라는 것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제 구석기인에 대한 어떤 그런 낭만적인 견해가 이제 뒤바뀌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유명한 언어 심리학자, 심리학자가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구석기 시대 때부터 지금 인류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폭력은 감소해왔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때에 이 구석기인들의 그 유해 중에서 온전한 것이 거의 없다, 이런 것을 또 증거로 내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구석기인을 이제 낭만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텐데, 근데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 대한 또 하나의 편견 중 하나가 뭐냐면, 구석기 사람들은 건강했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렵 채집으로 인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했기 때문에 농경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또 나왔나 봐요. 한번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밥과 빵, 감자와 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육류와 견과류, 과일, 야채 위주의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은 건강식으로 통용된다. 그래서 농경 이전에 수렵과 채취를 통해서 먹거리를 조달하던 구석기인들이 주로 섭취하던 메뉴가 바로 이런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석기 다이어트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피언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농경 정착 생활을 통한 식량 증산과 인구 증가를 불러온 신석기 시대의 농업 혁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한 사기극이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분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 농경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착취를 하는 계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득권 계급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강도 나빠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농경을 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식물 위주의 식단으로 그렇죠? 그렇게 풍부한 단백질 같은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건강해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 인류는 쌀과 밀과 같은 특정 식재료에 의존하게 돼서 건강도 나빠지고 신체 발달도 저해됐다. 이게 하라리의 주장이다. 근데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분이 뭐 과학자인지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고 한데 아니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유발 하라리가 농경 생활을 뭐 영국 생활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동양과 서양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다 비교해 본 것도 아니고 또 지역별 편차가 어떤지도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다 무시하고 이런 걸 광범위하게 한마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한마디로 하는 거는 지적인 오만이에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과연 구석기 식단은 건강식이었을까? 그래서 이것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실증적 연구가 사이언스 온라인에 14일에 공개됐다고 하네요. 예, 구석기 노르웨이인들이 먹은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독성이 높았다. 왜 그럴까요? 구석기 노르웨이인이면 아무래도 노르웨이는 이제 바다, 해안선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저기 그러니까 바다도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바다 근처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이 먹었을 텐데 해산물을 그렇죠? 왜? DHA가 높은 그렇죠? 오메가3가 높은 게 많은 걸 먹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날 성인 1인 허용체의 20배를 초과하는 유해 중금속을 먹는 경우도 흔했다. 와. 노르웨이 북극대학의 고고학자 한스 페터 블랭홀름과 연구진은 바레인저로 알려진 노르웨이 북극 해안에 거주하던 구석기의 유적지를 조사했는데 연구진은 6300년 전부터 3800년 전에 걸친 8곳의 구석기 유적지를 발굴해 쓰레기장을 분석했다. 실증 연구네요, 그죠? 연구진은 대서양 대구와 하프 바다 표범의 뼈를 조사했다. 와, 이런 거 먹었다는 거죠? 대구. 저 대구. 그다음에 그 생선이나 예를 들어서 그 바다 포유류, 해양 포유류를 먹었다는 거죠? 바다 표범 뼈에 남은 흔적 대부분은 바다 표범이 가죽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기를 위해서 도살되었다. 그렇네요. 그래서 당시 수렵 채집인들은 해덕 대구, 고래, 돌고래, 술록 비버. 와, 여기 굉장히 그거네요. 고단백 식품이네요, 그죠? 네. 아, 참. 에스키모의 식단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연구진은 지난달 학술지에서 이들 지역에서 발굴한 대구뼈에는 카드뮴 인체 허용치의 20배 이상, 와, 육류의 납 허용치 4배 이상이 들어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카드뮴이 굉장히 맹독성이죠. 여러분,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중금속에 그 누적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누적이 많이 되죠. 그래서 연어 같은 경우에도 대가리는 될수 있으면 먹지 말라는 이유가 연어도 굉장히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조그만 물고기에서 축적된 거, 그다음에 조금 더큰 물고기, 그러면 연어에서 축적되는 게 이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연어를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고 그러죠. 참치도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수은 함량 또한 두 먹잇감의 뼈에서 허용치 이상이었다. 카드뮴은 신장, 간,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수은과 납은 뇌와 신경계, 면역 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허용치의 20배 이상이니까, 이거 자주 먹은 구석기인들은 온갖 질병에 시달렸겠죠. 저기 막그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따이 병 같은 거 옛날에, 그죠? 그런 거다 수은, 납 중독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카드뮴 같은 것도 미나마타 병뭐 이런 거 옛날에 배웠잖아요. 무슨 이따이 병 이런 거다 이런 게 축적돼서 그런 건데 그렇다면 삶의 질이 높았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중금속 오염 원인은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육지를 덮었을 때 육상의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바다로 용해되어서 들어간 뒤 바닷속 먹이사슬의 최종 포식자들에게 축적된 결과다. 그러니까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 그 당시에 뭐 어떤 그 당시에 무슨 공장이 있거나 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해수면이 상승되니까 육지를 이렇게 물이 이제
육지까지 올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물에 녹아드는 거죠, 중금속들이, 그죠? 근데 이것들이, 그냥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있을 텐데, 근데 먹이 사슬에 의해서 계속 먹고, 작은 게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먹고, 그또큰 물고기 더큰 물고기가 먹고, 막 그러면서 축적되면서, 그죠? 최종 포식자인 또 인간이 가장 세상의 포식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가장 많이 축적됐겠죠. 네, 그래서 유해 중금속이 바다에 용해되면 물고기와 수중 포식자들은 아가미와 먹이를 통해서 중금속을 체내에 축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5년 한 연구는 6,500년 전 북아메리카 해안에서 잡힌 대구에서 높은 수치의 수은 함량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번 연구는 북극 가까운 노르웨이 해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음을 확인한 셈이다. 산업화 이전에도 지상에 있는 자연 상태의 유해 중금속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이 광범했음을 알려졌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그런 자연 변화, 비행하기가 끝나고 이제 간빙기가 도래하고 이러면서 그 해수면 상승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염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게또 여러 가지 더 이런 악영향을 불러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중금속, 해양 중금속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하는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구석기 사람들이 식단이 건강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아마 여러 가지를 추적해 보면 그런 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거에 뭐지? 사냥에 의존해야 되는데, 사냥이 항상 그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체가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 보면 지금 사실 뭐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뭐 야생동물 먹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밝혀져 있고 있잖아요. 뭐 천삼갑을 먹어서 그렇다, 박쥐를 먹어서 그렇다, 뭐 유통해서 그렇다, 그런 거알수 있는데, 옛날에도 그런 인수 공통의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감염됐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석기인은 신석기냐 현대인보다 더 건강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편견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석기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하나 깨는 기사를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예. 재밌네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